고속버스 터미널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어머니! 999 알면 난리 날 텐데요. 출발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뭐라고? 고속버스 터미널 말고는 어디로 가셨는지도 알 수 없고. 가사 신수. 오빠. 아니야, 어디 가니 니들? 진수가, 너 호남선을 타. 난 경부선에서 찾아볼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이렇게는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예, 은행님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연락할게요. 과일 먹을래? 지영아. 어? 아이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해? 아니야, 아무것도. 왜? 입기 싫어? 네. 반짝이 없어서? 그래도 안 돼. 어린이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왜요? 알겠어요. 구슬아. 네? 나 미국 가.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가도 돼? 나 버리지 마. 말 잘 들을게. 구슬아. 구슬이. 새 옷 사서 입혔다면서? 나 때문에 미국 가는 거 포기하는 소리 못했어. 아니,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할 거야. 나 때문이면 말 안 했겠지만 구슬이 때문에. 왜 이래? 구슬이 떠나는 건 한 번으로 족하잖아. 봐요. 약간. 보육원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제 돈 든 일도 아닌데요 뭘. 그래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수업하러 갈까요? 저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어제도 쉬셨는데. 그러세요 그럼.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잠들었어? 어. 네 방에서 재우지 왜? 싫어. 너 정말 갈 거야 내일? 왜 이래 진짜? 누굴 닮아서 저렇게 쌀쌀 맞아 애가? 안 내려가고 여기서 뭐해? 너 진짜 내일 가냐? 네가 왜 자꾸 상관인데? 그래, 난 상관 안 하고 싶어. 알고 보니 딸도 버리는 매정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니? 나 네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 이런 애야. 그래, 네 말대로 딸도 버리는 매정한 여자, 그게 나야. 은실이한테 얘기 좀 잘해봐. 무슨 얘길요? 가지 말라고. 쟤 저거 아주 못 쓰겠어요. 박감독.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솔직히 전 까맣게 몰랐잖아요. 딸이 있는지 어쩐지. 아니 그건 은실이가 박감독한테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저도 압니다. 은실이는 절 친구 이상도 이하도 생각 안 했던 거겠죠. 결혼할 남자였다면 다 얘기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도 못 느꼈겠죠. 안 그래도 마음 신나는데 박감독까지 왜 이래 진짜. 하지만 전 지금 친구 입장에서 은실이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구로서 말 못합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구슬이 어쩔 거냐. 얘기할 수 있지 물론. 상관하지 말래요 자기한테. 박감독. 저 은실이하고 얘기 좀 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알았어. 나 들어간다! 너 정말 왜 이러니 나한테? 그래, 나 너한테 친구로서 얘기하는 거야. 널 한때 좋아했던, 네 애인이 되고 싶었던 남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볼 걸 안 볼 걸 다 본 네 친구로서 얘기하는 거라고. 뭘?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말하라고. 네 마음에 멍들 짓은 하지 말라고.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할진 모르겠지만 마음 한쪽이 멍든 채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늘 마음 한쪽 시름시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난 지금까지도 마음 아픈 거 전혀 없이 잘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 그동안에 구슬이 옆에 아빠가 있었잖아! 낳자마자 자기를 버렸던 엄마, 이젠 아빠, 그리고 또 엄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래 나한테! 친구로서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안녕 군고구마님. 완전 우울하답니다. 저 채였어요.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요? 너무 성급하셨나 봐요. 그녀가 좋아진다고 하시더니 벌써 채이셨어요? 그녀 말고 1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이혼한 아내한테 채였습니다. 다른 남자분이랑 결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별로 유쾌하지 않은 녀석과 결혼하려고 하길래 저한테 오라 그랬더니 그 불쾌한 녀석과 그냥 하겠다네요. 그럼 그냥 잊으세요.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이 쉽겠어요? 전 꿈도 안 꾸는걸요? 좋아하는 그녀가 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좋아요. 다만 아내한테 계속 남아있는 이 미안한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안한 게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누구세요? 옆집입니다. 웬일이세요? 와인 마셔요, 우리.